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시장과 싸운다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란 것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포용 도시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두에게 주택을, 모두가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제공하는 그런 신뢰 있는 정책을 꾸준하게 정부가 해나간다면 시장에서 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구나 하는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시장에서 생기게 된다면 투기라든지 그런 시장 불안 요인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이 수립 중에 있죠. 근데 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있고 민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을 통해서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또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재건축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정되었던 뭐 태릉 골프장과 같은 곳에서 주택 공급이 된다 안 된다 한 좀 혼란도 있죠. 또 주택만 공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와 통급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데 GTX의 정차역 노선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문제를 주택으로만 풀 것이 아니고 주택과 기반시설 일자리 공급 함께 풀어야 하고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이 함께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저금리 때문이다 아니면은 풀린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또 수도권의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고 또 주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의 대책, 그러니까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다 합치면 한 200만 호가 넘는 것 같아요. 당분 이래 최대 공급 물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공급을 대규모로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공급하면서 인프라를 정비하고 또 정비 사업을 하고 또 여기 광역교통망 계획을 다시 하고 또 자족성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권은 더욱 쏠림이 강화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 균형발전, 지방의 거점을 강화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도시권을 구축하는 것, 이게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대안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주택가격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는 사람과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성장과 발전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대학들도 지방에 있는 많은 젊은층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수도권 외에 도시, 지방도시에도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뉴스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몰리는 이런 사람과 자본들이 몰리는 요소들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5년간 비슷한 정책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집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집가가 오를 경우에는 규제 정책을 계속 취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택지 공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기 신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 공간 구조, 광역 교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에서 지금은 공급 확대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기성시가지의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런 집값의 공간적인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택을 공급을 할 것인가? 대도시권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공간구조, GTX와 같은 광역교통체계, 그리고 직주균형, 그리고 중심지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어디에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가 갈수록 새로운 양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4세대 인프라의 적극적인 구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는 주로 19세기나 20세기 초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그 부활을 위해서 차세대 인프라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이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지고 실제로 계획이 되고 투자된다고 하면 지역 격차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